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대구를 건드린 건설사의 최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생 건설이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이었나? 그때 먼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가 좀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튜버의 숨기능은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알려주고, 위험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지. 그리고 뭐 호재가 있으면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의 생태계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형성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못 얻으니까 알고리즘 형성이 안 돼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욕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레카라고 하죠. 사이버 레카.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세건설의 작년 단기 순손실이요. 한 1,600억 원에 가깝죠. 참고로 얘네들 시가총액이 800억 원입니다. 자, 800억 원을 주면은 살수 있는 이 기업이 1,6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났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신세건설에서 자산 계속 매각하고 있는 거죠. 돈 메꾸려고. 신세건설 주요 사업을 보면요. 분양률이 20% 초반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다 대구에 있죠. 그리고 대손 상각비 더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세건설에서요, 조선 호텔 앤 리조트하고 뭐 레저 사업 부분을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해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뭐냐면요, 양수가 마무리되면은 신세건설은 300억 원의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2,7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 입회금 역시 소멸돼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 같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그 골프 입회금 이게 2,700억 원 부채로 잡혀 있는데, 골프장을 넘겨주면서 이 부채 금액도 함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세계건설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서 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한 1,800억 원 정도의 대금 확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하시고 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작년에 한 1,500억, 1,600억 정도 적자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빌리브 헤리티지, 공매. 이게 지금 3차까지 모두 유찰되었고요.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남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에 분양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할인 분양 또는 공매로 인해서 낮은 가격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좀 화가 나시겠죠. 자기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리브 헤리티지에다가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빌리브가 헤리티지에서 받아가는 그 순위가 4순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매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금 회수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신세건설? 그래 뭐 부도 내고 다른 기업들이 나머지 공사 진행하면 되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번에 이 신세건설에 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적자가 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마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적자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이라고 해서요. 밑에 계열사하고 연결돼서 적자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별도로 보게 되면 흑자예요, 여전히. 근데 연결로 해서 나오는 이 적자, 이거는 신세계건설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과거에 두산건설로 인해서 두산 그룹이 좀 휘청했었고요. 그리고 효성에서 극동건설이었나? 그럴 때도 효성이 좀 휘청했었어요. 그런 걸 본다면요, 이마트 계열도 이번에 이 신세계건설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설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위기를 좀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세건설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